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스포츠 스타 포브스 선정 2021년에 가장 돈을 많이 번 스포츠 스타 탑 10. 한편 1위를 달성한 코너 맥그리거는 위스키 사업으로 무려 6,600억 원을 벌었다고 함. 푸른 거탑 푸른 거탑 멤버들이 유튜브 채널 거탑TV를 창설한다고 함. 17만 구독자를 보유한 최종훈의 유튜브 채널 최종훈 입맛TV가 거탑TV로 바뀔 예정. 야쿠르트 한국 야쿠르트가 출시 50주년을 맞아 얼려있는 야쿠르트를 출시함. 마케팅 담당자는 재미와 맛을 동시에 충족하는 얼려있는 야쿠르트와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길 바란다 고 전했음. 근수저 이동국의 딸 이재아가 국제 주니어 테니스 대회에서 단식과 복식을 휩쓸고 2관왕에 오름. 이지아는 07년생으로 올해 15살이며 현재 아시아연맹 14세 이하 여자 주니어 랭킹 2위라고 함. 도둑질 40대 남성이 자신의 친구인 환전소 직원과 공모해 사설 환전소에서 4억 원이 넘는 현금을 훔쳤다가 구속됨. 한편 경찰은 이미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3억 8천만 원을 환전소 측에 돌려줬음. 네이버가 모바일 구버전 지원을 오는 8월 31일에 종료한다고 함. 네이버에 따르면 옛날 버전을 쓰고 있는 이용자는 전체의 약 8%인 것으로 전해졌음. 진료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로 유명한 오은영 박사의 진료비가 1시간당 약 60만 원이며 상담 신청이 엄청 밀려 있어 전화를 수백 통 걸어도 연결조차 어려울 정도라고 함. 그녀는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에서 정신의학 석사, 고려대 대학원에서 정신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어. 흔한 먹방 마마무 솔라가 유튜브 먹방에서 딸기를 꼭지채로 먹는 모습을 보여 놀라움을 자아낸. 한편 이날 카메라 뒤에 있던 한 사람이 꼭지를 왜 안 떼고 먹냐고 묻자 솔라는 귀찮아 라고 답했음. 컴백 소식 빅마마가 9년 만에 오는 6월 완전체로 돌아온다고 함. 빅마마는 지난 2012년 마지막 곡인 서랍 정리를 발표하고 공식적으로 해체를 선언했었음. 프로젝트 안젤리나 졸리가 세계 벌의 날을 맞아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함께 벌 프로젝트를 진행함. 졸리는 촬영을 위해 3일 전부터 샤워도 안 했으며 꿀벌을 유인하기 위해 몸에 여왕벌 페로몬을 발랐다고 함. 배달 할인 앞으로 배달 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네 차례 주문 결제하면 만 원을 환급해준다고 함. 정부는 이번 행사에 총 사업비 660억 원 중 260억 원을 우선 배정했으며 남은 금액은 대면 외식 할인 지원 등에 쓸 예정.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창시자가 인터뷰에서 가상화폐에 거품이 있다고 생각한다 며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 이더리움의 창시자 부테리는 러시아계 캐나다인이며 21살에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출범했음. 졸업앨범 논란 미국의 한 고등학교가 졸업앨범에서 여학생 80여 명의 가슴을 포샵으로 가려 논란에 휩싸임. 이에 대해 해당 고등학교 측은 졸업 앨범을 반환할 경우 비용을 환불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육군 근황 육군 53사단이 코로나 진단검사를 요구하는 병사에게 이미 검사하기엔 늦었다, 진짜 확진되면 너희도 처벌받을 수 있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나와 현재 논란 중. 53사단 측은 장병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총 276명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했고 이 중 한 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음. 논란 중인 경찰. 한 경찰 간부가 10대 여학생에게 접근해 술을 마시자고 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로 5만 원의 범칙금을 낸. 해당 경찰은 인천광역수사대 소속팀장인 김모 경감이었으며 당시 동료 경찰들과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다고 함. 안타까운 사연. 미국에서 4년 전 사형된 흑인 남성의 무죄 입증 증거가 뒤늦게 나와 현재 논란이 일고 있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결백을 주장했으며 그의 가족은 그가 죽은 후에도 무죄를 밝히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함. 급식 논란. 콩나물 없는 콩나물국 등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부실 급식이 제공돼 논란 중. 시교육청은 현장 조사를 통해 계약과 납품 전 과정을 면밀히 조사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음. 루머 고소. 성시경이 유튜브 생방송을 키고 왜 이렇게 내가 지각을 하고 있다고 믿는 걸까? 참 신기한 일인 것 같다. 마녀사냥 PD한테 내가 늦었던 적이 있냐고 물었을 때 PD는 없는데요 라고 말했다 며 자신을 둘러싼 지각 루머를 반박하고 고소 의사를 밝힌. 한편 예능 프로 마녀사냥과 장동민 라디오 썰 등 성시경을 둘러싼 지각 루머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함. 안타까운 사고. 경기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 길이 150cm, 무게 30kg가량의 대형견이었으며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견주를 찾고 있음. 실시간 국뽕!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사관왕에 오르며 팀 사상 최다 수상 기록을 다시 씀. 한편 빌보드 뮤직 어워즈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그래미 어워즈와 함께 미국의 3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힘. 논란 중인 유튜버. 하얀 트리가 지난 2월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 출연했던 한 국수집을 방문해 베이스 육수에 물을 좀 탄 맛, 끝맛에서 섞이지 않은 맹물 맛이 났다 등의 혹평을 했는데 해당 국수집 사장이 당시 하얀 트리는 몰래 촬영을 했다. 육수 제조를 틀리게 얘기해서 하얀 트리에게 댓글로 설명을 했더니 다 삭제됐고 결국 우리 식당은 맹물 국수집이 되었다 며 다른 유튜버의 영상에 댓글을 남겨 논란이 일자 하얀 트리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여러 장르에서 리얼한 후기를 원한다. 나 또한 음식을 맛보며 그 맛이 어떤지 그때 느낀 감정과 맛을 표현하고 영상으로 제작한다. 좋다고만 말하는 영상을 시청하려면 차라리 광고를 시청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해명했고 무단 촬영에 대해선 허락받지 않고 핸드폰으로 촬영한 건 진심으로 죄송하다. 하지만 유튜브와 인스타의 문화는 그냥 가서 찍고 오는 게 대다수이다 고 설명함. 또한 하얀 트리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지만 무조건 좋은 장점만 찾아서 리뷰하는 것이 진정한 리뷰라고 알게 되었다. 자신의 입맛 혹은 취향을 영상으로 제작하지 않았으면 한다 고 적었음. 열애 소식. 이승기와 배우 이다인이 6개월째 열애 중이라고 함. 5살 차이인 두 사람은 골프를 통해 친분을 쌓았으며 이다인은 견미리의 딸이자 이유비의 동생으로 유명함.